저는 지니 프로필을 썼어요. 네네.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었고요. 이거 지니가 자주 하는 포즈예요. 이거 고양이 그 포즈. 고양이 포즈. 그렇죠? 그래서 이모티콘도 네. 고양이로 그려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떤 포즈인지 혹시 한 번만. 맞아 맞아. 지니 씨 보여주세요 포즈를. 이 포즈입니다. 네. 애칭은 핑크 공주. 그거는 럭키드 아마 핑크 공주 아니면 핑크 프린세스라고 불렀는데 네, 불러줬는데 저는 친타쿠라고 많이 서로 많이 했었어요. 그거 인도네시아어로 내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오, so sweet. 그래서 네, 친타쿠 많이 불러요. 네, 진이는 요즘 너겟에 푹 빠졌어요. 아 요즘이 맞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건데 진이가 약간 푹 빠진 게 거의 아니요 없어요. 지금 있어요 하나. 뭐요 뭐? 핫도그. 아, 핫도그. 어쩔 수 없어. 그걸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아, 아니 어쩔 수 없어.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요. 아 역시. 왜냐면 요즘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꾸준히 좋아하죠. 네, 꾸준히 좋아하는 약간 오케이 오케이. 네, 하나를 딱 좋아하면 맞아, 맞아. 꾸준히 좋아하는 꾸준한 스타일. 사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진이에게 상을 준다면 반전 매력상이에요. 아, 반전 매력이 확실하죠. 완전 반전 확실하지. 매력이에요. 네, 완전 애교가 많고 완전 하 애기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럼 진이 씨 프로필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그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갑시다. 주! 네, 저인가요? 저 주가 쓰는 디타의 프로필. 디타는 시크릿 넘버에서 메인 댄서 앤 디즈니 공주 담당이고요. 그쵸, 그쵸, 그쵸. 네, 왜냐면 디타 언니가 또 디즈니 이제 그 영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또 보시면 성대모사도 굉장히 네네. 잘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사실 요즘은 아닌데 네. 항상이지만 베이킹에 푹 빠졌다. 디타 언니가 전날 또 스케줄 마치고 피곤했을 텐데 또 맞아. 저희와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빵과 쿠키를 또 만들어 와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내가 라키라면 디타의 시크하고 파워풀한 모습을 보고 입덕했을 것 같다. 굉장히 디타 언니가 눈빛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무대할 때. 그래서 네네. 그런 무대나 직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시크하면서도 뭔가 섹시한 그런 모습에 저는 입덕을 했을 것 같아요. 아? 저와 디타 언니가 유닛을 결성한다면 유닛명은 흑발 앞머리즈로 싶어요. 지금 따라해. 흑앞즈. 맞아요. 이번 활동 때 또 둘 다 흑발에 앞머리 있는 모습으로 또 컴백을 하게 돼서 저렇게 썼고요. 네. 디타에게 상을 준다면 조각상. 조각? 조각? 조각상. A statue. Because you're a piece of artwork. 그쵸, 딱 그거예요. 조각 같은 외모로 락키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조각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디타 어떤가요?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st girl, 지니. 이모티콘 뭐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뭐예요? 저 뭐 손가락이죠? 일단은 네 설명해 주세요. 제 발표 시간이고요. 라키라면 네. 레아 인형 같은 모습을 보고 입덕했을 것 같다. 제가 인형 같은 네네네. 네. 뭐 무대를 하거나 뮤비 찍거나 자켓을 찍을 때. 네. 진짜 너무 인형 같아서 모니터를 하면서 진짜 인형 같이 나왔다고. 맞아, 맞아. 너무 잘 나왔다고. 좀 정적일 때 인형 같아요. 네. 진짜 움직이시면 안 될 것 같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그런 언니만의 신비로운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라키는 모르는 레아의 숨겨진 매력은 츤데레이다. 츤데레요? 네. 되게 뭔가 무심하게 보일 수 있는데 뭔가 눈물도 언니가 없잖아요. 아 맞아요. 뭐 그럴 수 있는데 뭔가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레아가 유닛을 결성한다면 유닛명은 어색즈. 왜? 아, 왜요? 어색즈죠? 이걸 사실 어제 저희 둘이 얘기했거든요. 어제 나온 TMI예요. 저희가 사진을 의도치는 않은데 어쩌다 보니 자주 같이 많이 찍어요. 근데 찍을 때마다 저희 둘 다 사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들이어가지고 표정들이 다들
항상 똑같은 포즈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한번 그럼 보여드릴까요? 투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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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네. 그 뭐죠? 브이로그? 이제 네. 브이로그? 출근길입니다. 하나 둘셋 체크. 진짜 어색해. 하나 둘셋 체크. 하나 둘셋 호빠침. 와 진짜 어색해요.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맨날 연출이 돼가지고 뭔가 어색즈라고 짓고 싶고요. 네, 레아를 표현하는 해시태그 세 가지. 첫 번째는 8282. 아 너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멤버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빨리 하루에도 한 100번 이상은 빨리 이걸 외치는 것 같아요. 빨리 합시다. 성격이 되게 급한 편인 언니여가지고요. 빨리 첫 번째 해시태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재. 아 이거 네. 나을 것 같아요. 취향이 되게 뭔가 아재 개그도 좋아하고 네. 저도 약간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하면 별로 안 좋아요. 막 아 정말 이러면서 또 웃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아재라고 적어봤고요. 네, 마지막 인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인형 같은 비주얼을 소유한 오가와 미즈키상입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 이모티콘 한 번만 저 입술은 왜 저러는 거예요? 저걸 보고 처음에 아니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그냥 보이는 그대로예요. 네, 약간 조금 같은 아까 인형 같은 비주얼이라고 그리고 얼굴이 너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저 지금 입술이 비주얼이 목에 있어요. 아 귀여운 버섯, 귀여운 인형 버섯. 좋아요, 좋아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냥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프로필이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솔직히 이모티콘이죠. 아까 인형 같은 비주얼이라고 그리고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우멤소를 진행해봤는데 시크릿 넘버 함께하는 우멤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를 할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로드 투 M 카운트나 스페셜 스테이지 그리고 오늘 맥스 라이브 그리고 우멤소 콘텐츠까지 촬영했는데 다들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네. 한 분씩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오늘 촬영했는데 뭔가 이렇게 각을 잡고 촬영을 한다 이런 긴장 속에 이런 기분보다 정말 멤버들과 기분 좋게 정말 노는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락키들이랑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로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끼리 콘텐츠 촬영도 되게 재밌게 하고 또 스페셜 무대도 열심히 촬영해서 너무너무 즐거웠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멤버 언니들과 락키들과 또 소통하면서 굉장히 특별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렇게 특별한 기회 주신 락키 여러분들 그리고 엠카운트다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로드 투 엠카운트다운 스페셜 스테이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제 산옥하면서 신나게 무대도 하고 그리고 감동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오늘도 재밌게 라이브도 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약간 저도 힐링하는 시간이 가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콘텐츠 무대보다도 우리 락키들이 만들어줬던, 값졌던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시크릿 넘버 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락키들 덕분에 정말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혜택 있죠. 맞아요, 맞아요. 로드 투 케이콘 시드콘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곧 바로 투표가 또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라키분들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정말 선물 같은 하루 주신 라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 엠카 짱! 로드맥스 짱! 그럼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